자, 계속해서 섹션 1 쿼리 작성의 출제 유형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이렇게 열어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원 상세 정보 쿼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모든 액세스 개체 자, 여기 사원 상세 정보 상세 정보 쿼리 이용해서 지정한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기본급과 수당합의 평균을 표시하도록 직위 지급 평균 쿼리를 작성해라. 자, 수당합 평균은 직책 수당과 여기 그죠? 그다음에 근속 수당 합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표시 형식은 통화로 설정을 하고 자, 부서명은 인 연산자를 사용해서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만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전산팀 뭐 요런 애들 보이죠? 그다음에 특별팀, 홍보팀 이런 애들만 표시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 연산자 앞에서 not in 제외한다. in은 포함한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고요.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한 미리 보기 그림에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역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사원 상세 정보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쿼리 탭에서 사원 상세 정보를 추가해주고 닫기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다 두면 되겠죠. 부서 직위 미리 보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직책수당, 근속수당, 합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일단 기본급에 대한 평균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것도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그 다음에 수당합 평균은 직책수당과 근속수당의 합이라고 그랬죠? 미리 보기 그림에 수당합 평균이라고 라이어스 별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수당합 평균이라고 하고 자, 직책 수당과 근속 수당의 합으로 합에 대한 평균으로 값을 구해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그 직위별 기본급과 수당합의 평균이 표시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약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룹바이 해서 보여준다는 그 의미를 보고 파악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묶는 방법에서 뭐 카운트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요약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일단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일단 하고요. 이제 그 기본급에 대해서 우선 기본급에 대해서 여기 문제에서 지정한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기본급과 수당합의 평균을 표시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기본급 부분도 평균을 구해줘야 되네요. 그럼 얘도 지금 그 얼라이어스가 선언이 되어 있죠. 기본급 평균이라고 이 기본급 필드의 별명이 정해져 있고요. 얘를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죠. 지시사항대로 지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도 그 직책수당과 근속수당 합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하고 라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요걸로 이제 끝이 아니죠. 여기 문제 지시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서명은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만 포함이 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인 연산자 이용해서 자, 인 연산자 이용해서 자, 인수를 쉼표로 구분해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전산팀, 그 다음에 특별팀, 그 다음에 홍보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조건에 들어갈 것은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 요약 함수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당합
여기 보면 수상합평균의 표시 형식을 또 통화로 설정을 하라라고 했네요. 뭐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선택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형식이 있습니다. 그죠? 형식이 있죠? 여기에서 뭘로? 통화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직위 지급 평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얘가 아니죠? 쿼리 만들어진 것 직위 지급 평균이죠.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지 항상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확인해서 일치하면 정확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 크리 앞에서 해봤던 부분이죠. 사원 상세 정보 크리를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직위별 조회 매개 변수 크리 작성하는 문제고요. 미리 보기 그림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쿼리 디자인 이용을 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원 상세 정보라는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직위 부서 인원수 평균 수령액 이렇게 나오네요. 직위 부서 순서대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원수는 뭘로 구하면 될까요? 인원수는 4번으로 구하면 되겠죠. 4번. 4번의 개수를 구해주면 그것이 인원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액, 평균 수령액이니까 수령액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개변수 쿼리에서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시오. 그 직위를 입력하면 그 직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뿌려줘야 되니까 그럼 직위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데 앞에서 매개변수 쿼리로 동작하려면 간단하게 대괄호 속에 입력할 매개변수 쿼리 창에서 입력할 문구를 입력해주면 된다고 했죠. 대괄호를 입력해주면, 조건을 입력해주면, 매개변수 쿼리로 작동한다,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도 그 레코드 수, 개수와, 카운트와 에버리지 평균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다시 또 요약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묶는 방법 요약으로 해줘야, 그룹바이가 되어야, 이런 그, SQL에서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죠. 지금 그 인원수 문제에서 얘기하는 직위별 조회 그룹에서 4번 필드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령액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해주라고 했죠.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령액 필드의 개수. 평균, 수령액 필드의 평균,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 다음, 결과 그림을 보면, 이 4번이라고 나타나 있지가 않고, 그죠? 인원수라고 나타나 있죠? 그 4번에 대한 별명, alias, 지정해주고요. 수령액도 수령액이라고 나타나 있지 않고, 평균 수령액,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닫고, 얘를 눌러서, 직위별 조회, 직위별 조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과장 눌러주면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원 상세 정보 쿼리 이용해서 2005년 이후 입사자 수 크로스체크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여기에서도 크로스체크 쿼리에서 이용할 그 개체 쿼리가 하나 사원 상세 정보 쿼리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마법사에서요. 크로스체크 쿼리 마법사 이용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쿼리에서 사원 상세 정보 쿼리라는 것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이제 이용을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행 머릿글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요. 일단 그 부서라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입사 연도라는 부분 보이죠? 입사 연도를 입사 1에서 구해 올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부서와 입사 1 부분을
핵머리끌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머리끌은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직위죠. 뭐 계장 사원 이런 애들 직위이기 때문에 직위를 열머리끌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에서 지금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입사자수, 2005년 이후 입사자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한테 표현하는 것을 개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인원수, 이렇게. 인원수지만 사실 4번에 대한 개수죠, 개수. 사람 수. 그래서 개수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자, 요것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을 2005년 이후 입사자 수. 2005년 이후 입사자 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뭐, 여기,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준것 중에서 2005년 이후라는 어떤 그런 조건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정렬 문제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침을 눌러주면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전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사 1부분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입사 1은 입사 연도로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월일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도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만 뽑아내는 함수는 엑셀과 마찬가지로 2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렬도 언급이 되었죠. 정렬이 뭐냐면 부서와 입사년도 오름차순으로 해라. 부서와, 그죠? 입사 연도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이후 입사자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조건을 또 걸어줘야 되죠. 어떻게? 크거나 같다 2005, 2005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이 4번이 지금 이렇게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그림과 그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이 다르죠, 지금. 합계 4번으로 나타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합계 4번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체 4번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리 보기 그림과 확인해 보면 부서 입사년도 전체 뭐 계장 사원 이런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고요. 자, 출제 유형사 한번더 바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개가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감은 이제 잡혔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연산자가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뭐 어떻게 풀이하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서 내역 쿼리를 이용해서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대여 날짜별 현황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여기 대여 날짜 필드를 이용해서 2006년 7월 달에 대여된 도서의 대여 날짜, 고객명 개수, 대여 가격 총계를 대여 날짜의 오름차순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 내역 쿼리에 있는 그 2006년 7월 달에 대여된 도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줘라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between 연산자를 이용해라. between 연산자가 뭡니까?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란 얘기죠.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의미 and로 묶여 있죠. 그래서 그럼 7월 달이라고 한다면 7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7월 31일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between 7월 1일 and 7월 31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이용할 것이 이 쿼리 도서 대여 내역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테이블이 아니죠? 도서 내역 쿼리 이용해서 작업을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우선 대여 날짜와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대여 가격, 대여 가격 이렇게 필요한 상태이고요. 역시 지금 여기에서도 개수와 합계라는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 해줘야 되고요. 고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수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여 가격에 대해서는 합계를 구해줍니다. 자, 여기 고객명 개수, 대여 가격의 종계를 대여 날짜의 오름차순으로 표시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대여 날짜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해주고요.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알수 있지만 고객명이 대여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명에 대한 개수, 레코드 수를 대여 횟수로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대여 가격은 대여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조건만 우회절에 들어갈 조건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 대여 날짜가 어떻게 7월 달에 한정되어서 조건을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between A and B, A가 7월 1일이고 and B가 7월 31일인데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6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우리가 그냥 보면 2006-7-1 그런 데이터를 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엑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연산식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자, 얘가 날짜 데이터다 라는 것을 엑세스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그 조건식 작성할 때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샵으로 양쪽을 묶어주면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샵으로 묶어주고 2006. 자,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뭐 다른 부분은 없고요. 자, 얘를 눌러서 대여 날짜별 현황, 대여 날짜별 현황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여 날짜별 현황 이렇게 눌러보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쿼리,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된 고객을 조회하는 전화번호 중복 고객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한 거기서 맞춰서 하면 되겠고요. 자, 쿼리 마법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라는 것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지시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테이블에 고객 정보 테이블 이용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그죠? 얘를 중복된 필드 쪽에 보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얘를 이렇게 눌러주거나, 그럼 전화번호가 중복된 필드를 찾아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쿼리 결과로 표시될 필드.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전화번호, 고객번호, 고객명, 전자 우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고객번호, 그 다음에 고객명, 전자우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다음 눌러주고요. 쿼리 이름은 전화번호 중복 고객, 전화번호 중복 고객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보면 전화번호, 고객번호, 고객명, 전자우편이 중복 고객 레코드 4개 동일한 데이터 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쿼리입니다.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한 번도 도수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미대여 고객 삭제 쿼리를 작성하고요. 핵심 고객 테이블을 레코드 중 대여 도수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은 레코드를 삭제하시오. Not in 예약을 사용해서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not in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단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자, 핵심 고객 테이블을 레코드 중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은 그 얘기가 자, 대여 도서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대여 도서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이 고객 번호가 있네요. 이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고객 좀 눌러보면 여기 고객 번호가 있어요. 그죠? 이제 얘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에서 대여조서 쪽에 있는 고객 번호를 들고 와서 핵심 고객 쪽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남은 애가 뭐야? 바로 미래의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찾는다.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된다고 앞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눌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핵심 고객 테이블을 추가를 해주고요. 해주고 자, 고객 번호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작업을 해줍니까? 대여 도서 테이블 쪽에서 고객 번호를 들고 와서 촉촉촉촉 날려버리면 걔가 바로 대여하지 않은 미대여 고객 이 되는 것이죠. 자, 그죠?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미대 고객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쿼리 유형을 삭제 쿼리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삭제를 눌러줘도 상관은 없겠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 조건 삭제하는 조건에다가 바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지금 할 것이 고객 번호를 어디로부터 대여 도서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합니다. 그죠? 자, 검색을 했죠. 그래서 이 검색한 것을 제외시킨다. 어디에서? 핵심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걔가 바로 미대여 고객이 되고, 지금 삭제 쿼리이기 때문에 미대여 고객을 삭제할 수 있는 삭제 쿼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핵심 고객과 고객 정보 사이에 관계를 눌러보면 또다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객 번호끼리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고요. 핵심 고객 쪽에서 고객 번호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고객 번호들끼리 다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자꾸 예를 들어서 변경한 내용은 미대여 고객 삭제로 만들어주고요. 얘를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실행을 삭제한다 해서 대여도서 테이블 쪽에만 있는 고객번호 그죠? 얘를 삭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실행시키라는 얘기가 있으면 얘를 눌러서 실행시켜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작성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의 뒤에 세 자리가 짝수인 것만 표시하는 짝수 고객 쿼리를 작성하시오. 만드는 방법은 다 대동소이하고요. 조건식을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 그것이 이제 포커스고요. 미리 보기 그림도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고객 정보 테이블 이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용해 주면 되고요.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고객 번호와 그다음에 고객명, 그다음에 주소를 추가를 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죠. 조건이 고객 번호의 뒤에 세 자리가 짝수인 것만 표시를 해라. 그럼
고객 번호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보이는 것은 이세 필드만 보이니까 얘는 표시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고객 번호의 뒤에 세 자리가 짝수인 것.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P002, P010, P0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짝수인 것만 표시를 해라. 지금 짝수인 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짝수인 것만 표시를 하려면 우리 엑셀에서 배운 적이 있죠. 뭡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면 그게 짝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고객 번호 필드의 오른쪽 3개의 값을 뽑아내려면 오른쪽 3개의 값. 엑셀에서도 사용했었죠? 라이트 함수. 그렇죠? 이 고객 번호 필드에 들어있는 값에 오른쪽 세 개의 값. 자, 됐습니까? 됐죠? 요세 개의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mod 함수. 다 엑셀에서 배웠던 거니까요. 뭐, 이렇게 크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뭐? 0인 경우. 그렇죠? 이 결과 값이 0인 경우. 조건이 0이자 말은 이것의 조건이 0인 경우. 이런 말이죠. 이것의 조건이 0인 경우, 고를 때, 뭐가 된다? 짝수인 것, 짝수인, 뒤에, 고객 번호 뒤에 세 자리가 짝수인 것, 근만 표시하는 것. 실행 눌러보면, 미리 보기 그림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고 예를 들어서 변경한 내용, 짝수 고객. 짝수 고객 쿼리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쿼리 부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풀어 보았는데요. 일단 쿼리 디자인 보기를 어떻게 좀잘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좀 많이 풀어 보다 보면 아, 예, 조건은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뭐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함수라는 것이 뭐 엑셀에서 다 다뤄보았던 함수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not in이라는 그런 예약어를 이용할 때좀그 문장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 여기에만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삭제를 하면 아 여기에만 있는 데이터만 남겠구나. 여기에는 없는 데이터는 없구나. 뭐 그런 식으로 문장의 뜻을 잘 이해를 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